포인트 벌려고 구독했습니다. 우린 가자. 우린 가자. 아, 구독 감사합니다. 포인트의 주제. 1마 클리어 가능, 불가능. 포인트와 현금을 모두 잃었다. 내게 남은 것은 그저 껍데기뿐. 껍데기만 남았다. 님들 슬라임, 임슬라임. 가능 37대 불가능 23. 가능 43. 가능 61. 슬라임인데? 될까? 가능 69만 뭐야? 얼마나 많이 번 거, 많이 걸었어. 따서 갚으면 돼. 72만 66만? 거의 반반인데 갑자기 불가능 치고 올라온다. 불가능 107만. 나 이거 뛰어나야지. 여깄다. 140포인트. 140포인트. 올인 140. 85만 대 113. 88만, 113만. 끝. 88대 113. 슬라임. 그거 정밀 검무 뿌리면 삭제되는 허접색 아님? 허접색 아님? 일단 고래밥부터 보자. 체력 1인 상태로 시작합니다. 알본님, 지금 분위기 보면 도박 주제를 1층부터 심장틀까지 돈의 횟수 홀짝하면 반포자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 날먹 한 마리 가능하긴 한데 저거 마음만 봐도 불가능인데. 희귀물 먹자. 슬라임 날먹각인데? 프레츠의 똥공격. 화석이면은 슬라임 잡아볼만하지. 올인했다고요? 아니 이걸 어떻게 올인을 해. 파멸 칼질 단분싸. 광역기도 달달하게 나오네. 보통 못 지워서 1댐 받고 버퍼 까이나. 과연? 아, 후회 받고 싶은데. 속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 모시. 실제로는 불법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져 첨탑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뭐야, 합법이야. 당신 누구야? 합법이라고. 안전 놀이터인데요. 아니 조개 아니 저거 아고래 야 너 아니 조개를 왜. 왜냐면 고래는 1번에 넣었으니까. 스네골 중하, 중괄호 하우스라는 뜻. 아이고 하이님 감사합니다. 중괄호 하우스. 합법 도박장. 엘리트 가긴 가야 돼. 아이 뭐야 이거. 핸드 소잼.
님들 이건 좀 아니 저거 담부 사버릴 줄은 몰랐지. 핸드 근데 진짜 그지같이 나온다. 아 뭐 죽었잖아요 뭐야. 아 불타는 거 봐. 아직 엘리트 하나 더 남았어요. 병 버프서 가분사 어? 죽었는데? 드롭이 전에 어? 아직 안 죽었다. 아 아니 이거 근데 못 잡을 덱이야? 어 아니 보초기 퍼펙트로 잡았잖아. 아 퍼펙트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네, 드로가 그냥 존나 망한 것 같은데. 절 트위치 워렌 버핏이라 불러주겠어요? 할 말이 없네. 이게 2번 여러분 구독하시면 우리네도 이깁니다. 승부조작 아니야 이거? 이게 당신의 포인트입니다. 이건 정리를 못 집어서 그렇다. 그렇죠 2번님들. 그렇죠. 당신 빈털터리. 당신 혹시 빈털터리? 절 트위치의 그지새끼라고 불러주시겠어요? 네 그지새끼님. 저거 아까 1막에 라가블린 나온다 안 나온다. 와 이제 전용 노를 수 있다. 두 번 안에로 하자. 엘리트 두 번 갈게요. 아, 윗 공기가 달다. 그 전에 죽으면 어쩔 수 없음. 엘리트 두 번 가서 라가블린 나온다 안 나온다. 죽으면 죽은 대로임. 아, 크크 강올랜드도 택시비는 준다고. 크크 내 포인트. 아, 크크크. 세 번 가도 두 번까지만 하는 거임. 시체 털기는 안침. 확률상으로 보면 나온다가 정배 아니야? 정배가 있어야 역배하는 맛이지. 역배는 배당이 높잖아. 나온다가 정배죠. 이 게임 한번 나온 엘리트 잘 안 나옴. 독립시행 아닙니다. 보정 들어가요 한번 나오면. 과연
나온다가 정배인데 포인트는 별 차이가 안 나네. 아, 이렇게 두 마리 가면 되겠다. 역배가 너무 많아서 정배처럼 된대. 아니 최대 상한선 25만을 잃어도 50만이 남네들 뭘 또 불타세요들. 포인트 금수저네. 날먹 실패. 처셀리트 빨간 맛에서 급사해서 이번 우승. 우승 그럴 수도 있어 진짜. 아 날먹 실패. 잃고 다시 이번 전재산 500포인트 승리에 걸었는데 다 잃었어요. 첨탑 오르다가 창과 방패도 아닌데 포위에 걸리면 뒤에는 저인 줄 아세요. 첫번째 엘리트 한번 까보자. 여기 하나 보고 여기 하나 더 보면 되겠다. 일단 보초기 1번 지금 손발이 떨리죠. 시체 폭발. 야 이거 세 개 다 좋다잉. 아니다 전략가는 안 좋고. 시폭 공포. 투표 마감을 해야 된다고요? 아닌데 그런 거 없는데. 5분. 아 그러네. 나 이거 5분으로 해놔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네. 1분 30초 남았는데 어떡하지?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나? 아니 못 바꾸는데 아직 안 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안 건 사람이 지금 걸어가지고. 근데 마감 누를 수 있나? 아 됐다 마감할게요. 됐다 마감됐다. 시체 폭발 구경만 할게요. 이제 시스템적으로 구경만 하실 수 있습니다. 건무 시폭 저금토 3배였는데 줄었다고요? 이런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포션 쓰는 게 맞겠다. 투표 인원수 2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적은 쪽이 총 포인트 높은 거 보면 역시 승부사는 존재한다. 승부사가 있어. 건무 지금 교살 건무도 되고 건무가 워낙에 센 카드가 돼가지고 이번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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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근거리네. 손에 땀나네. 고고고 빵 나왔다. 정배잖아 역시. 아 이걸 교사를 못 쓰네. 포인트도 지갑도 다 걸렸는데 끊을 수가 없네. 도박 중독 1336.
아 뭐야 교설 건물 왜 안 잡혀? 아따 안에 안 한다고. 아 주작견. 아. 아이 주작겜 찍 나온다. 자세히 보니까 나가불린이 아니라 리가불린이네요. 나 특허 김재라고 크크크. 예측 결과는 나온다입니다. 나온 거지. 고니가 누구냐고요? 딴 돈의 반만 가져가던 놈이에요. 아 전 다 가져갑니다. 히히히 히히히. 아, 눌러보면 나와 여기. 자세히 보기. 이제 과로 씨의 승패는 무관해졌어. 라가블린만 중요해졌어. 아니 걸린 돈이 245만 포인트야. 크크 신나서 일어나서 라가블린 송 완창했네 크크. 누워서 보다가 기립해가지고 라가블린 부름. 아키키우 닐만에서 2000퍼 먹었네 꺽. 꺽. 2000%. 수익률 미쳤네.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하고 자자. 응 난 원금 따서 이번엔 투표에 안 돼서 다들 수고림. 라가블린 한번 더 할까? 뭘 해요? 포인트가 없는데. 40원 남은 거 올인했는데 39원이나 벌었어요. 와 390%. 1포인트가 없어서 투표가 안 됩니다. 좀 기다리면 줘요. 10분에 10포인트인가? 라가블린 한 번 더. 예측 시작. 정확하게 예측하고 채널 포인트를 획득하세요. 여기 한번 여기 두번 가면 되겠다. 크크냐가 불리니 내 포인트를 돌린 크크. 억. 개꿀잼. 올인 12포인트. 12포인트 올인. 지금 황벨인데. 아니 님들 1번이 정패잖아. 역배 개쩌네. 아니 근데 아니 잠깐만. 아니 뭐야 이거. 왜 이번에 걸어요? 왜 정배가 역배가 돼? 겁나 승부사네. 아니 죽을 수도 있어. 비탄 먹고 이렇게 가는데 날먹 못할 수도 있어. 첫 번째 엘리트에서 빨간만 나와서 빨개질 수도 있어. 와 갑자기 100만 큰손 떴다. 큰일났다. 일단 조금 진행해볼까? 정밀? 쏟았다 님들. 아니야 비탄 있어. 일단 날먹은 됐고요. 무검정밀? 과즙 벌집 집으면 라가블린 나오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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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뭐야, 변화만 두 번 나와. 어, 가자. 고고고. 빵! 나왔다! 나온다가 정배라니까? 아, 확률상 나오는 게 훨씬 높지. 똥탑. 꺼. 채팅창 힙이 엇갈리는 거 봐. 벌집 먹어서 난 거야. 소환술. 나는 빡빡이다. 나는 빡빡이다. 나는 빡빡이다. 나는 빡빡이다. 10만 포인트. 아, 포인트 달다. 벌집은 선어 멋좋아. 이걸 벌집이 해내네. 라가블린 유효, 라가블린 유효. 구슬픈 라가블린 소. 아이, 빨간 놈 왜 이렇게 쌤? 어? 딸기. 계산된 도박. 2막은 개노삼으로 해야 되나? 근데 2막 가서 할 거면은 중요한 게 저거임. 개노삼을 못 만나고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엘리트 두 발이 보기 전에 죽을 수 있어. 제가 아직 성공 안 눌러서 안 들어갔어요. 성공 눌러드리겠습니다. 결과는 나온다! 예측 결과는 나온다입니다. 속보, 오늘 베팅 본인 수익률 약 -99.99%. 다 잃어버리셨구만. 엘리트. 보초기 이제 나옴. 운인 검열된 기라. 금액이 금액이 큰 만큼 상심도 크다. 원금 못 찾아. 교살 튕겨내기. 빨간 분들 덕분에 제 눈물샘이 눈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룬십이면체. 룬십이면체. 대출은 없나요? 아이, 착실하게 벌어야죠. 꼬박꼬박 중뱅 챙겨보면 금방 나온다 이 말이야. 두둔두 중괄 중괄.
이거 육각량 겁나 세게 때리겠네. 정밀은 있는데 단도는 없고. 그래서 잠방은 언제 하시나요? 드르렁. 이제 매일 저녁 7시 중청자 메타 간다. 7시만 기다린다 이제. 제가 서원 있는데 오늘 노방 좀 해주세요. 돈 벌어야 돼요. 캠 뜨고 노마이크라도 좋아요 제발요. 아이 비트코인이야 뭐야. 채굴 포인트. 약화를 잡아놨었나? 독 없으니까 딜 진짜 안 나온다. 수익률 1% 올리는 법 알려드립니다. 1포인트를 전부 잃는다. 이 방송을 5분 보고 10포인트를 얻는다. 와, 이 꿀팁을 보고 부자가 됐어요. 조심. 도겁진한테 육강력은 너무 힘들어. 사망. 포인트 대출 1개월 무이자 최대 25만 포인트까지 사은품 우서 무료 증정. 와, 우서 무료 증정. 우서. 저 본전 생각나는데 한 판만. 아, 본전 못 찾는다니까. 마지막 라가블린. 자, 진짜 찐막. 에, 찐막. 이제 끝나면 바로 이거 누름. 정배 1번, 역배 2번. 7.7만 대 6300. 거의 나오지. 근데 역배 달달하잖아. 비율이 달달하잖아. 그리고 지금 역배 할만하지. 야, 두 번 연속 나왔으니까 이제 라가블린 피곤해서 자러 갔을 거 아니야. 라가블린 이제 자러 갈 때 됐다. 정보, 라가블린은 원래 자고 있다. 자는데 계속 오니까 자리 바꿨을 수도 있지. 아, 역배하는 사람 너무 많아서 역배가 저게 안 나오네. 배당이 안 높아지네. 이제 진짜 딸 때 됐다. 라가블린 자러 갔다. 야, 이제 2대1이다. 2대1이면 이제 역배할 만하다. 이러면 또 역배 올라가잖아. 그러면 또 안 되는데. 아, 정배가 답이다. 아무리 그래도 역배는 못 참지. 키키키흐.
니값 포인트 버리는 사람. 과연? 아, 역배하는 사람 되게 많다. 아, 이것도 대충 비탄 닮아가면 되겠다. 아, 비탄이 없어. 바로 신임 역배에 10만 코 걸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뭐야, 시간이 왜 필요해요? 가자. 65대 35 남았다. 가다 죽을 수도 있어. 근데 10씩 누른 거 아니야? 어? 곤충 닷새. 단검불사. 비탄이 없어 지금. 천적.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가야겠다. 중괄호님, 괄호지수 보상들 가격 좀 낮춰주실 수 있나요? 제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뉴비들 보상 자주 쓰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열심히 보십시오. 요걸로 불타는 엘리트 갈 순 없지. 일단 역배 환호 중 지금. 2번 떡상 캘리퍼스. 와, 나 이거 두근거린다. 이게 뭔데 이렇게 기대되지? 각인데. 떨리는데? 진짜 역배각 떴나? 65대 35인데? 고고고 빵! 뽀초기 역배 성공! 뽀초기 뽀초기 뽀초기. 이걸 역배가? 아, 바로 성공 눌러드리겠습니다. 안 나온다. 보초기님, 오늘은 어지러움 다섯 장씩 넣어도 인정합니다. 예측 결과는 안 나온다입니다. 킹초기, 갓초기. 아, 괜히 1000포인트만 걸었어. 있는 거 다 걸었어야 했는데. 아, 도박하면 안 되는 사람님. 도박하지 마세요. 현금도 잃고 포인트도 잃었습니다. 현금도 잃고 포인트도 잃었습니다. 이게 당신의 포인트입니다.
170원으로 200원 따기 키키컴 키키읗 3배 찬스 키키키읗 3배? 아, 거의 3배겠다. 65대 35였으니까. 역시 버는 거는 하우스야 지갑하고 포인트가 먼지밖에 없어. 대성황. 먼지만 남았어. 사실 지금 게임에 집중하는 사람 일도 없음. 포인트를 잃었는데 사일런트가 눈에 들어오겠어. 이막 개노삼으로 할까? 과제하면서 느긋하게 방송 보려고 왔는데 과제 파일이 왜 0바이트죠? 아, 과제를 어떻게 하냐고. 라가블링 맥스 엑스오의 건 흑우쇠 업제 크크크크 포인트 환불 문의. 그동안 무심하게 사용했던 포인트들. 민들 거는 거 보니 주식 같은 거 하면 안 될 듯. 어디 가서 돈 걸지 마세요. 가차도 하지 마. 대단원 해봐. 대단원 해봐. 크크, 누군 눈물 1만 2000포인트 플렉스하는데 누군 채팅창 옆에 10포인트 상자 까고 있을 생각하니까 개웃기네 크크. 옆에 10포인트 버튼 뜨면은 딱딱딱 누르고. 와, 뽀찌!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 댕기아님 구독권 선물 3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댕기아님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 아주 가끔은, 아니 딱 한 번만이라도 가로시에 자는 모습을 방송에 담아도 좋지 않을까? 코인 채굴장 뭐야? 구독하면 포인트 두 배라고. 대단원. 대단원이면 판도라지. 일약가 일계도. 단판 가자. 아니, 내가 내거로 시험해봤을 때는 8번 해 한 번 안 나왔다고 키키키흐. 단판 개노삼. 바로시 술방했을 때 잠깐 자고 온다고 하시고 방종 안 하셨는데 지금 술 마시는 건 어때요? 그러면 술방 때가 포인트 찬스네. 방금 걸로 전재산 베팅해서 57포인트 벌었다. 이제 출발한다. 베팅의 치타가. 다른 경주견들은 직감적으로 긴장하기 시작했다. 엘리트 개노답 사명제 나온다 안 나온다. 하이, 뒤지겠는데 잠깐만. 한 번 단판. 단판이라고 해서 오늘부터 딱 한 번이야. 방에서 수면하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채팅창 옆에 상자를 파밍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엘리트 한 번만. 뭐야, 나온다 왜 이렇게 많아? 역배가 왜 정배됐어?
님들, 야, 이거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내 뭘 말 이상했어요? 취소 한번 해주겠습니다. 님들 비트 쏘면 포인트 줄. 삭제. 아니, 다음 엘리트 개노사입니다. 맞다, 아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운 날아감. 아니, 뭐 운이 휘발성이야? 운이 왜 날아가? 고개가 안 나오네. 아, 티기사. 복나가. 전선 넣어야겠다. 왜 비슷한 거야? 내가 몸 섭섭하게 한 것이 있으부려. 하늘 깨면 어쩐단가. 하늘 깨면 으쌰단가. 어, 나 죽었다 이러다가. 어, 어. 와, 이게 잠깐만. 왜 이렇게 솔직히 이래도 될 만큼만 걸고 있어서 내용도 안 보고 대충 찍고 있음이흥흥. 네, 님들 졸라 승부사네요. 이게 4대 6이 나온다고? 이거 복실 이벤트 뜨면 복복성 복복실로 즉석판 열어도 될 것 같은데요. 크크. 와, 복복성. 아니, 이게 왜 4대 6이 나와? 아니 뭐야, 이거 아님. 꺼져. 쟤네들은 정답 설명제임. 가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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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도란다 단판인 거 몰랐다고. 판 깨달라고 한 사람들이 역대 걸고. 아이고, 좀 화장. 고고고 빵. 아니, 당연히 안 나오지. 이게 왜 4대 6이 나와? 아, 돈내 빨리. 아, 돈내 나. 당연히 안 나오지. 다음 엘리트 개노삼이 아니다. 아, 억지 부리지 마시라고. 역배를 너무 심하게 하셨구만. 아무튼 개노답이고 아무튼 세 명임. 도박판 이렇게 해롭습니다. 뭐야, 나 안 나온다 걸어놓고 왜 나온다 응원하고 있었지. 아이고, 포션 쓰면 살긴 사는데. 아, 그냥 잡네. 흰 포션이 해냈다. 뜨고 부적. 도박꾼 못 잃는데. 똥문성. 역배의 요정이야. 안 나온다의 지능 스탯을 건 거야 뭘 건 거야? 지능 스탯을 걸어버렸어.
다음 엘리트를 거자고요? 도박 중독이야 이거. 똑같은 걸로 한 번 더 해. 붕대 팅샷 다 빠졌네. 자, 이번에는 30초 만에 마감하자. 30초 지나면 다 깼습니다. 아니다 80%, 아니다 53%, 맞다 54%, 맞다 80%, 맞다 왜 이렇게 올라가? 이제 거의 반반인데. 똑같은 엘리트 나올 확률도 있어가지고 안 나온다가 정배는 맞아. 큰 손. 45대55. 거의 뭐 확률이랑 비슷할 것 같아. 합리적인 딜입니다. 45대55. 가자. 우와. 45 역배가 이겼어. 맞다. 30초까지 기다렸다가 역배인 걸로만 골랐다. 내기 내용은 알 바 아니다. 무조건 역배. 내기 내용은 알 바 아니다. 아 조심. 제 플레이 경험상 사일런트 피가 없으면 개노삼이 죽이러 나오기 때문에 나온다가 정배입니다. 아, 확률을 굉장히 잘 하시는군요. 칼치! 털렸다. 털렸다. 아, 근데 지금 나름 잘 나오는데 지금? 아, 아이. 아니 키키의 420원이나 생겨서 목돈 자산 관리 좀 하려고 반만 걸었더니 왜 성공하고 난리야 다 걸거로. 도박하면 안 되는 사람 특. 따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 선생님들 왜 머리에 초록색 슬라임이 붙어 있는 거죠?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잠깐만, 나 이거 수비 카드 없는데 요정 뺄 수밖에 없네. 외형질. 오, 이게 안 빠진다고? 이자가 없기 때문에 많아봐야 소용없다. 무조건 올인이 맞다. 기적의 논리. 일단 소멸 카드는 다 빼야 돼. 이거 세 장이나 룬피 나오면 할 만하다. 왜 하는지 모르니까, 왜 하는지 모르는데 함. 그래서 하면 안 됨. 저 수집가가 제 포인트를 다 수집해 간 거 맞죠? 그렇습니다. 어? 조심.
전돌밖에 없다. 네, 룬피 3장 나왔었는데. 엘리트 맞추기? 그러게, 왜 걸지? 좀 더 걸다 보면 알 것 같기도 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 거는 게 아닐까. 아 잠깐만, 뒤지게 생겼다고. 님들 밑바닥 찍고 나서 포인트 다시 벌면 채팅창에 관짝이랑 절대 누르지 마 팝업창 뜰 때 되게 기분 짜릿함 뮤비 된 것 같고 신선함. 아 꿀팁 감사합니다. 아니 반피 깎이는 거 봐, 미친 혐두미 새끼들. 진짜 혐두미 개 혐오스럽다. 여러분의 포인트가 펑펑 터지고 있습니다. 이게 당신의 포인트입니다. 어, 도박꾼. 크크, 눈물도 못 흘리는 애들 불쌍하네. 좀 눌러줄 테니까 이거 놔두셔. 아, 눈물도 좀 흘려보셔. 저쪽에 신사분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지금 가진 거 20배 만 더 벌면 나도 눈물 흘릴 수 있거든. 아 기다려라, 20배로 불려서 눈물 흘린다. 뭐 버리지? 이제 다 소멸이라서 버릴 게 없네. 단투 버리자. 아니다, 전광 썼구나. 아, 와우. 아이, 깃발. 아, 혐둠이 너무 세. 아 뭐야, 아이씨, 나 진짜 카드 잘못 쓴. 유튜브쟁이들은 이걸 못하겠네. 카드 옆은 옆에 거 썼어. 분명 아까까지 개노 3이었는데 왜 벌써 3막이니? 그것이 슬더스니까. 포션을 여기서 쓴 게 아니었구나 내가. 뭐 상관 없지. 엘리트 한번 더 하시게요. 블리트는 칼진여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여. 정확하게 예측하고 채널 포인트를 획득하세요. 여기서 죽으면 어떡함. 상점이네 그래도.
대신 지워야 되나? 선생님들 이해를 못하시나 본데 게임 머니를 버리려면 열심히 상자파밍 하시라니까. 10포인트 눌러야지. 이번에는 정배 역배 잘 들어가네. 안 나온다가 정배지. 2대1 나온다. 야후의 심장을 가졌다면 이 역배를 하십시오. 돈 털려서 정신차림. 정배로 돌아서. 마감. 32.6만 대 67만. 자, 고고고 빵. 아하하. 정배. 안돼. 선생님 다음 상점에 프리즘 나온다 같은 거 해주심 안 되나요? 역배 좀 크게 가게요. 역배 중독 뭐야? 아니 미친 전략가가 나오네. 역배 크게 하려면 사막 엘리트 예측 역배로 따면 됨. 딱 조짐. 전략가 되었어. 창방대 방청. 진짜 황벨은 심장 첫 공격 단타부에서 연타다. 아니 너무 황벨이면은 맛이 안 살지. 역배하는 맛이 있어야지. 그냥 저거는 동전 던지기잖아. 아이 뒤질 것 같은데. 동선 던지기에 열광할 것 같은 그런 정산해 달라고요? 아이 게임아 오락하고 있잖아. 기다려봐봐. 보짓다. 총사장 돈 주어. 아 쓰여. 입금할게. 아니요. 예측 결과는 아니오입니다. 귀지삐. 이게 당신의 포인트입니다. 아이고 포인트가 달다. 숨은 산막 보스 예측 떨어져요. 그 전에 죽을 것 같은데요. 역배 큰 걸로 가. 희귀우물 뭐 있어 희귀우물. 희귀우물 맞추기. 정배와석 들고 있으면 첫 패턴 연타가 정배 아닙니까? 개 역배 가자. 독고? 개 역배. 이쯤 되면
아니다, 한 개는 너무 세니까 한 3개 정도 걸자. 도마뱀 꼬리? 삽? 또 하나 더. 티샷 아까 빠짐. 이 사람 게임 안 봤구만. 도박만 봤구만. 캐틀들은 저기 있잖아. 동전? 동전 오케이. 이번엔 진짜 역패다. 이번 육각량에서 독고, 삽, 낡은 동선 나온다 안 나온다. 야수의 심장. 나온다 왜 저렇게 많아. 잘 생각해보니 이 포인트는 돈도 아니었다. 큰 깨달음을 얻고 역배에 올인했다. 승부사들 안 나왔다. 잠깐만 투표 중이었어. 짠! 안 나온다입니다. 야, 이거, 이게 25%가 나와? 야, 이건 진짜 거저 먹었다, 진짜. 아니, 당연히 안 나오지. 네, 눈먼 돈 받아먹었네. 아, 배고파. 아, 도박하는데 술 더 세게 하지 마세요. 대단원 생강 재생. 아, 이거 필요 없잖아 에너지. 진정한 케이슬러스. 포인트 내가 뿌릴 수 있던가? 됐던 거 같은데. 포인트 뿌리는 거. 지금 터지는 것은 역배충 당신들의 포인트입니다. 이게 당신들의 포인트란다. 중천저 중괄호님 포인트 천잔만 줘요. 이러다가 포인트 돈 받고 팔 수도 있겠네. 한 달에 한 번 비트 쏘기와 구독권 선물로 각각 350포인트를 줍니다. 하긴 지금도 돈으로 포인트 살 수 있긴 해. 구독이랑 비트로 얻잖아. 뭐야? 1비트 뽁. 예비뿔?
손수? 애시계? 손수는 지금 지울 게 없네. 제거하자 그냥. 1비트 하면은 포인트 얼마 주지? 352요? 아, 첫 비트. 아이, 괜전 고개를 같이 주냐. 뭐들 한 거야, 지금? 괜전도 무진장 필요한데 강화된 거 먹어야겠다. 어? 고개님. 어? 님들도 소셈 돈 나옴. 어? 응? 뽁. 첫 비트 뽁. 100필 100비트 충전해놓으면 저기 응? 방송 100군데서 포인트 먹잖아. 개이득이네. 뽁. 350포를 우습게 보지 마라. 50포 5비트 받으라는데 뭐가 없어요? 뭐해요? 고개 해줘요. 광고 트윗에서 광고를 따와야 광고를 팔죠. 어? 아니 근데 후원할 돈으로 아 모르겠다. 후원할 돈으로 사면 되지. 광고 5포인트 한다고. 두 번째 보스 걸어야지. 근데 두 번째 보스는 반반이잖아. 아, 반반의 반대. 여러분, 헛짓거리 하지 말고 꾸준히 상자 파밍이나 합시다. 상자 파밍. 상자 파밍. 5대5는 노잼인데. 아니 5대5 하면은 사람들 돈 안 걸다가 마지막에 낮은 거 걸 거 아니야. 상자는 10원인데 뽁뽁이 한 번 터트리면 350원이라니까. 반반은 안 돼. 아씨, 달팽이. 나는 오늘도 국회를 만든다. 그럼 새 1픽셀 강경거 열어둔다. 아 진짜 전자화폐 파밍이야 뭐야. 핑핑이어서 좀 재미없었다. 100퍼 핑핑이 가격이었다.
트위치 하니까 생각난 건데 이번에 트위치에서 선물 받았어. 트위치 2020 이거 컵이요, 컵. 중수부에 모든 되지 않나요? 트파 선물. 이번 트파 마인크래프트로 하잖아. 근데 컵은 내가 빼놔서 언박싱 했는데 내용물이 없네. 마크하면 포인트 줌? 포인트 줘요? 트파에서 포인트 주냐? 창과 방패에서 파워카드 나오나 안 나오나 하자. 님들은 채팅창 엮거나 열심히 언박싱 하십시오. 언박싱. 자. 창과 방패 보상해서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미리 말하는데 창방에서 죽으면은 취소합니다. 미리 말하는데 창방에서 혹시나 뒤지면 취소합니다. 네, 뭐 죽지는 않을 것 같긴 해. 안 나오는 게 정패지. 화장실 갈라 그랬는데 그냥 다 끝내고 갈래. 아, 나 저 안 쓸라 그랬는데. 파워카드는 일단 희귀도가 높고 공격 스킬에 비해서 카드 풀이 적기 때문에 안 나온다가 정배임. 다 역배 가서 역배랑 정배 의미가 없어. 아, 누가 정배 좀 가봐. 아, 밀지 마요. 정밀 나옴. 정밀. 그 이름 정밀. 쓰기 전에? 아니지, 이거 죽여도 카드 바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 두구두구두구두구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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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안 나온다. 당연히 안 나오지 근데. 자자 돈을 안 나왔어. 게임 플레이에 집중을 한 사람만이 맞추기. 죽은 클리어 후 점수 업다운. 클리어 점수 업다운? 근데 나도 집중 안 해서 몇 점 나올지 모르겠는데. 버카드 안 나온다.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근데 심장 못 깰 것 같아. 아, 나 캘리퍼 쓰 있구나. 그러면은 첫 번째 돌릴 때 그냥 캘리 순회 돌려야겠네. 이게 막판입니다. 아, 네, 버퍼. 아씨, 복제 쓸 데도 없는데. 첫 턴에 캘리 보는 게 와, 눈물. 완전 신경도 없는 건 대단한 언제 들어온 카드인지 모르겠음. 정신 차림이 생기네. 예, 정신 차림이 생겨있네. 언제 먹은 거지? 죽어서도 그냥 죽고 끝낼까? 답이 없네 이거. 아, 그냥 하다 보면 깰 것 같긴 한데. 방어도가 도저히 쌓이질 않네. 그래서 저 턴에 유령 걸고 캘리 볼라 그랬는데
이게 안 나오네. 아니 첫 턴에 안 돌면 결국에 의미가 없는데. 이것도 방법이구나. 아, 인공물. 이게 덱만 얇으면 안 도는 구성은 아닌데 카드가 몇 장 더 많아가지고 안 도네. 끝. 찍. 더럽혀짐. 자자. 완놈. 완놈인데 왜 죽었어?